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모자에 달린 파란색 손수건을, 파란색 손수건을. 뭐야 이게! 와 대박! 결정적인 증거. 하늘색 지갑입니다. 이 지갑에서 신분증 지문이 나왔어요. 아 근데 아 우리는 줬거든 이거. 몽타주 대학교에서 다른 몽타주는 없었는데 뒤 뒤집으니까 이거가 있더라고. 엠? 옆에 이거 떨어졌었고. 아 당황했어. 삼성 무척하자 아니야 당신? 그러니까 구미 아니야? 경찰 정비소에서 찾았어요. 이게 힌트로 붙여져 있더라고요. RM 형이 파랑마을로 이사 가려고 한다고 있었어. 뭐야 뭐야 야, 야, 야 파란색 옷. 파란색 옷. 야 파란색 옷. 어? 형, 저희 세 명이 엄청난 거 들고 왔어요. 어, 맞아, 맞아. 형 오지 마세요. 왜, 야, 야, 오비야, 오비야, 형. 진영 오지 마, 진영 오지 마. 야, 만약에 내가 아니면 그냥 없다니까. 아, 이상해. 진영 오지 말라고. 주소가 있더라고요. 왜 주소가 있냐고. 야, 나 봤어. 나 봤어. 야, 이상이다. 자동차 정비소. 그니까. 장비소, 자동차 정비사. 나를 의심하는 이유는 뭔데? 형, 잠깐만요. 어디서 그런 인프를 찾으셨는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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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산마을 주민들의 주소 번지수를 마이너스를 보시고 빼기를 하시면 홀수가 돼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쉽다. 5분. 형, 호석이 형. 응? 뭘? 과자 가게에서 찾은 건데 이거랑 너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어? 과자 가게도 들어가도 돼? 어, 과자 맛있어요. 먹어도 돼? 어, 하나 먹었는데. 먹었어? 응. 이게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먹어볼게. 홀순가? 어? 뭔가 없는 것 같다. 우리 너무 지금 야 이건 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과자 가게 누구야? 어? 너잖아. 나구나? 기차. 그러니까 여기 전부가 여기가 다 전부 다 철도인데. 봤을 때 아까 네가 그 있잖아 뗀 거. 아 그 뗀 거에서. 그러니까. M. M이네. 아까 숫자 떼니까 M 나왔어요. 찾았어? 응. 지금 찾고 있어요. 일기. 아 힌트. 가운데로 기차가 지나간대. 뭐 가운데로 기차가 지나간다고? 1111 아니야? 설마 그렇게 단순하겠냐? 가운데로 기차가 지나가는 게 뭐야? 그렇다면 0000부터 끝까지 다 해보는 수밖에. 내가 오늘 방탄마을 여러분 벌써? 방탄마을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자 보이세요? 방탄마을 여러분께서는 모두 마을 회관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진정하시고 각자 찾은 힌트들을 좀 순서대로 일단 합시다. 그럼 형부터 할래요? 네 저부터 이렇게 쭉 갈게요. 저 빨리 갈게요. 저는 이거 찾았어요. 일단 문제를 풀어서 메인 힌트 세 개 힌트 중에 하나를 찾았습니다. 파란색 옷이 있어요. 파란색이 있는 사람들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옷에 파란색 있는 사람. 그건 지민이밖에 없잖아. 아니 세 가지를 모두 모아야 결정적 힌트가 된다고 했어. 저게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 있는 사물함의 힌트는 각자 다른 데 배치되어 있는 거야. 일단 기차 못 찾아. 힌트가 기차가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 기차를 되게 단순하게 이 기차가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아까 찾은 힌트는 홀수를 지녔다였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되게 찾아봤는데 여기 쓸데없이 집원이 적혀 있더라고요. 집원이면 아까 여기 그 지민이 있는 거 여기 그 방탄마을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몇 백이 몇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홀수인 사람이 형 너였거든?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힌트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지. 이제 이 네 명 안에 있다고 치면 아까 그 M자는 형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찾은 건 정어인 거죠. 저게 결정적이지. 제가 확실하게 읽었는데 장훈차 정비사는 파랑마을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저걸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남준이 일단. 일단 남준이. 일단 뭐 저는 찾은 거 없어요. 아까 뗐는데 그게 5번이었어요. 아니 5번이래 M이었어요. 결정적으로 계속 M이 나오네. 제가 자동차 정비소에서 발견됐어요. 이게 이거 대박이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좀 더 봐봐. 한 명씩 다 읽어봐봐. 대박이야 이거 진짜. 어떤 거냐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인데 소재지가 빅히트 특별실 파랑마을이에요. 왜냐면 저는 파랑마을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내 설정이라니까. 파랑마을로 이사 가려고 한다가. 마트 사장님의 설정은 파랑마을로 며칠 전에 갔다가 온 게 마트 사장님의 설정이에요. 갔다 오는 건 문제가 안 돼. 이사 가는 건 문제가 돼. 또 함정이야. 100%. 아니 내 설정이 원래 파랑마을로 이사 가려는 게 내 설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지금 얼마 남았어 시간? 아 빨리 넘어가. 시간 넘어가. 일단 시간 뭐야? 용기. 아까 그거 같이 찾았잖아 그거 거기서 락커에서. 자 오케이 넘어가. 뭐가 없어가지고 꽝만 엄청 찾고 그 다음 사물함 확인하는데 그 꽝 되게 열심히 찾으셨군요. 사물함? 그거 어디서 찾았어요? 사물함 확인하라. 어? 이렇게 주문하니까 또 갑자기 야 어쨌든 계속 M이 나오고 있긴 해요. 자 오케이 넘어갑시다. 우리 이 돈이 어 진짜 잘 조끼 잘 쓰고 다닌다 야. 여기서 지갑 또 찾았어? 확실히 돈 잘 맞네. 지갑 잘 찾네. 네 저게 남준이 형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다 나오네. 거기서 똑같은 달방에 썼던 돈이 나왔어요. 안 돼. 아니 돈은 여기도 있어. 돈은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지갑에서 신분증 나온 사람이 누구죠? 어 잠깐만 다 있어요. 다 다 있어요? 모든 지갑에 다 있어요. 난 없는데 왜? 지민이 아, 지갑에 5,000원 있었어요.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5,000원이랑 5랑 뭔 상관. 사물함 확인해 보셨어요? 사물함 어디 있어요? 아니 아까 우리 확인했던 그 사물함. 분실물 보관함하고 사물함이 다르. 아 나 그게 사물함인 줄 알았거든. 사물함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어디서 찾았는데요? 카메라 좀 돌려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말할 수 없는 것 자체가 난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어디서 나왔는지 왜 몰라요 근데. 그러게 난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나도 이거 어디서 경찰서. 저도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아그 어디냐 슈퍼. 슈퍼에서 찾았어. 슈퍼에서. 거기서 찾았어. 어디서 거기 어디. 그 안에 그 어디였지? 아 느낌이 이상한데. 나는 솔직히 조금 좁혀지고 있긴 해요. 뻔하잖아. 지금 아 일단 너무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 있고. 아 그거는 제 설정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파랑마을로 간다. 지금 계속 결정적으로 찝혀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 동료 파란색이고. 나 종국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저희가 결정적인 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갑시다. 집마다 있다고요? 아니 지금 생각해봐. 우리가 근데 지금 일기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자기 집 가면. 나 못 찾았어. 그냥 힌트가 아니야. 야 일단 부동산 매매 계약서 내가 가지고 간다. 아까 지갑 팔았다 했잖아. 내 어디 있어요 내 지갑. 전 모르죠. 경찰 찾아줘요 빨리 내 마켓으로 와봐요 일단. 내 게 어딨어? 아 일단 진영은 맞아. 아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진영 확실해. 야 근데 여기에 네 거에 사물함이 없어. 어 내 카메라맨 어디 갔어? 카메라맨님! 카메라 감독님을 놓쳤네. 환장하겠네. 아니 일기가 있다고? 이게 일기장인가 보네.
메보? 진짜 이렇게 시간 갈게 하잖아. 아니 없는데 나한테는? 나 지갑이 없어 얘들아. 얘들아 나 내 지갑 좀 같이 찾아줘 얘들아. 이런 게 일기 스타일. 아 일기 있네. 아 야, 야 일기장 찾았어. 야 일기장 찾았어. 내 일기장 어디 있지? 한번 봐봐야. 아 이게 일기장이구나. 일기가 어디 있다는 거지? 일기장 찾았어? 아니요. 야 일기장 이렇게 생겼어. 공책? 나 왜 없었지? 하세 씨 일기 찾았어요 일기? 아 안 찾아 못 찾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일기장이 없다고요? 일기장 저는 되게 잘 보는 데 있었거든요. 난 오늘도 초깅으로 와를 수 있다. 추가네. 이게 뭐야? 아 뭔가 레몬 형이랑 진영 맞는 것 같은데 난 솔직히 모르겠어. 형 나 일기가 없어요. 없다고? 왜? 일기가 어딨어? 나 이렇게 생겼어 일기장. 응? 이렇게 생겼어 일기장. 나 일기 없어. 없을 수가 없지. 나 심지어 나 지갑도 없어. 나 지갑 못 찾았어 지금. 제가 없이 찾았어요? 아니 나 일기가 없어 나는. 일기가 있는데 숨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야, 무슨, 내가 숨긴다고요? 내가, 근데 왜냐하면, 야, 일기 있지, 일로 와봐. 일기 있잖아요. 있지. 일로 와. 나 아까 찾았거든. 아이, 왜. 일기장 있지. 일로 와. 아니, 못 찾은 사람 있으니까 일로 와. 남주야, 범인은 윤기야. 일기장에 나와 있어. 아니, 일기장이 없는 사람 있다니까. 아무 내용도 없어. 저 일기장 못 찾겠어요. 일기장 없는 사람 만들어. 어? 일기장 없는 사람 보여. 그 일기장 봐봐요. 네. 아니 일기장이 없는 사람. 내가 결정된 거 보여줄게. 한번 봐도 돼요? 아니 일기장 없는 사람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외지인의 일기를 확인하러 보는데. 아 슈가 형은 범인이 아니에요. 아 진짜 못 찾겠다. 니들 내 일기장 가지고 있니? 야, 나 일기장도 없고 지갑도 없어. 가보자. 내가 찾아줄게. 진짜 없어, 진짜 나. 일기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결국? 없어, 진짜 없어. 결국 일기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찾는 거네. 왜냐면 저도 일기장이 없어요. 너 지갑 있어? 지갑 아까 그 진영이 가져왔잖아요, 제 거. 이렇게 너무 뭐가 없어. 지갑 어디죠? 형 여기 찾았다고? 사물함 확인하라? 어 사물함 확인하라 여기서 찾았어. 확실해요? 어. 어? 야 찾았어. 야 어? 많이 찾았어. 야 지갑 찾았어. 잘 찾네. 찾았어. 야 지갑 찾았어. 야, 지갑 찾았어. 봐봐. 지갑 찾았어. 지갑 찾았어. 내 거 지갑 찾았어. 마찬가지만 열겠습니다. 아 형 일기 없죠 형? 나 있어. 있어요? 찾았어. 나 왜 없지? 근데 넌 네 거 좀 잘 찾아봐야 돼 진짜. 일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누가 왜지? 진영 맞는 거 같아요. 진영 파란 말이야. 저러다가 나랑 딱 시선 마주치잖아요. 바로 파란 말이다. 나는 진짜 없는데? 진짜로 없는데? 아 큰일 났네. 이건 호비 형
1,2장을 숨길 거예요. 그래서 호병 1,2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범이 있는 것 같다고 유추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병 1,2장을 숨길 겁니다. 아니다, 숨기는 거 안 되나? 아, 숨기는 거 안 되지. 그럼 내가 들고 있을게요. 아, 근데 그냥 그 위치에 그대로 두고 오겠습니다. 지가 찾았어? 아, 지가 지영이 가져갔다고요?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요, 형님. 좀 들으라고요, 형님. 뭐야, 그건 일기는? 일기장은 제가 못 찾았어요. 야, 난 일단 지갑 찾았거든? 아, 제 방 가지고 일기장 좀 찾아주면 안 돼요? 일기장 찾아. 저는 형 일기장 찾고 있을게요. 같이 갈래요? 그래, 같이 가. 근데 난 일기 없는 것 같아. 형 지갑 찾았어요? 아, 이거 진짜 지갑 누가 가져갔나 봐. 되게 쓸모없는 곳에 있어요, 형. 제 방에도 일기장이 없어요. 가져갔다니까, 지갑을? 정국이랑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갑! 이건가? 잠깐만. 버스 티켓. 잠깐만. 왜 형은 이게 있지? 오케이, 일단 지갑 찾았어. 너 지갑 찾았어? 누나! 와 이러노! 없다고! 신영이 가지고 있다고! 고마워!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제작진도 이렇게 우리가 못할 줄 몰랐겠지? 다 이거 그거 아니야? 몰래카메라 아니야? 어? 밤이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잡아버리게. 아, 이게 뭘까? 힌트 반대가 끌리는 이유가 뭘까? 이거 적혀있는데 갑자기? 이건 뭔 소릴까? 이 V는 진짜 B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트. 하트는 또 뭐야? 반대가 끌리는 이유? 가운데로 기차가 지나간다. 1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기를 가지고 여기로 모여야지. 오, 야야! 야, 1기 가지고 들어와봐, 1기! 뭐, 무슨 1기? 1기 인사 와요. 야, 1기가 콘 사람! 이제 우리 3명밖에 없어? 가운데로 기차가 지나간대. 아니, 아무 내용이 없어. 1기 다 모아봐봐. 1기가 1기 줘봐. 어, 왜 혼자 가? 이거랑 상관이 없대. 야, 이 글자만 보래. 아! 글자만 보래. 아! 어, 뭔데?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방금. 아니야! 야, 아예 들어봐! 아니야, 내가 이거 열면 어떡할 건데? 봐봐. 열어봐요, 그럼. 그러니까 나한테 한 말이 일기는 상관이 없다. 이 글자만 봐라.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1, 뭐 이런 거 아니야? 7, 1, 뭐 이런 거 아니야? 해보면 되지. 그래. 그러면 0, 1, 7, 1. 야, 박지민? 야, 땀 나왔네. 야, 잠깐만. 야. 이거 결정적 힌트야. 야, 너도 이런 거 들을 줄 몰랐지. 태한 사람. 태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야간 근무하는 기분인데. 자폭. 빨간 볼래. 아. 경찰 왔네. 감사합니다. 경찰 왔네 이거. 우수 난 거야 이건 또. 시작하자. 나 결정적인 증거들 다 꺼내놓읍시다 일단. 난 일단 없어. 근데 이거라도 주면. 일단 이거 뭐 진영이 어떻게 힌트를 받아서. 힌트 뭐였죠? 아니 그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일기 가운데로 기차가 지나간다가 힌트였습니다. 일기에 글자만 봐서 0171로. 뭐 누가 열었어요 근데 그? 아, 제 손으로 열었는데 박이 나왔네요. 근데 저를 시발 그럼 제가 열겠어요? 아니 난 옆에 있었는데 본인이 그냥 비켜봐 이렇게 열었는데. 저게 나왔어. 오케이. 일단은 파란 옷 박이 맞고요. 그리고 저도 지갑 찾았어요. 근데 지갑은 왜 중요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일기 좀 읽어봐도 됩니까? 읽어. 내 신분증 찾은 애 없냐?
전 신분증 못 찾았어요. 아니, 잠깐 RMC 일기 좀 보세요. 자, 이 정리한 게 뭐냐면 일단 힌트를 모았을 때 홀수를 지닌 사람이라고 돼 있었는데 정국, RM, 진, 제이홉이 나왔고 일단 여기서 이제 유력 후보가 RM형이랑 진영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정국이는 파란 모자가 발견됐고 진영은 이제 M자가 계속 유추가 된다는 사실이 있고 RM형은 이제 파랑마을로 이사한다는 저거. 자, 부동산 아직 더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듣고 해야지. 듣고 해야지. 박이랑 파란 옷이 나왔는데 자꾸 제가 넣는 거. 박이 나와서 박지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힌트를 몇 개를 못 찾아서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이제 곧 야, 결정적 힌트가 여기 있네. 아니, 파랑마을 외지인을 찾는 거라니까요. 이사 간다는 거에 계속 매. 그러니까 왜 이사를 가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걸 가족 가려고 이사를 온 거 아니야. 자, 그래. 내가 유력 후보 지금 유력 후보부터 한번 해 봅시다. 자, 일단 누구보다 저보다 힌트를 열심히 찾았던 사람 없습니다. 저 이해 못해요. 몇 개를 찾아왔는데. 아니 지금 본인만 너가 들으시는 거야. 내가 지금 찾은 녹차만 몇 개인데 지금 내가 지금. 진짜 열심히 찾았고. 자, 그다음 파랑 마을로 이사 간다는 설정은 제 설정이라니까요. 쟤를 진짜 억울하긴 한갑다. 이해가 되는 게 외지인을 찾는 건데 이제 외부로 이사 간다는 말이 여기서 외지인이 장입한 외지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여러 가지 파랑 마을 설정으로 함정을 심어준 거라니까. 오! 잠시만요. 이거 누구 일기죠? 일기예요. 제 일기. 잠깐만. 1월 27일 토요일 날씨 해. 1월 27일 토요일 비 눈. 그러면 형이 자 이거 1월 27일. 날씨 뭐야? 없어. 나 진짜 일기장만 찾았거든요. 오늘의 중요한 일, 꽃에 물 주기. 비 오는 날 꽃에 물 줘요? 비 오는 날 꽃에 물 줘? 비 오는 날 꽃에 물 주냐고! 이게 내 얘기야. 이게 내 얘기야. 뭐라고, 거기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내 얘기인데 날씨 비. 아니, 그러니까! 날씨가 맑다니까! 아니, 내가 볼 때. 이 옆에 왔던 말이지. 이거를 말할 때 진영이 무서웠어. 당황을 했어. 아니,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남준이 표정이 밝아진 게 더 웃겨. 이 말이 너무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중요한 일 꽃에 물 주기. 비 오는 날 꽃에 물 줘요? 은행장 확실해요. 그리고 아까 M자 계속 나왔죠. 근데 저도 웃긴 게 난가 이러면서 난가 헷갈려 지금. 내가 설명을 잘못 들었나? M이 진짜 많이 나온다. M이 설명을 잘못 들었나? 난가? 은행 색깔이잖아. 뭐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자, 오케이. 정국이 뭐 없죠? 저 일기만 죽어라 찾았어요. 야, 그러면 지갑을 찾으라는 것도 왜 무슨 이유일까? 지갑에 돈 말고 다른 게 들어있다 그랬어. 자, 형 지갑 봐요. 지갑 꺼내봐요, 빨리. 지갑에 이거 꺼내봐. 이거. 나는 비 가져가게라고. 형 뭐 버스 티켓 있었잖아요. 그거 뭐예요? 버스 티켓? 누구 거야? 파랑마을에서 광산마을. 누구 거야? 슈가 형 지갑에서 나왔다, 이거? 아이고, 여기야! 아니, 근데, 아니, 내 거 아니야, 이거! 누가 외국인인가요? 눈치채는 한 명 있습니다. 저기 있네. 조용한데, 조용. 몽타주 제약수를 찾아가려고. 근데 가서 여기서 내가 이걸 봐야겠어. M이 마켓 아니에요? 은행 M. 다른 몽타주는 없었는데 뒤집으니까 이거가 있더라고. 옆에 이거 떨어졌었고. 저기 M이라고 적혀있구나. 그러니까 다 안 열어봤지. 누구요? 밑에서 이거 찾았어. 녹차. 네? 밑에서 이거 찾았어. 계속 나오잖아. 근데 이게 슈가 이건가? 잡으셔. 오셔. 버스 티켓. 잠깐만, 왜 형은 이게 있지? 지갑 보이면 끝나는데. 아니 근데, 아니 내 거 아니야 이거. 아니요, 형 거예요. 아니 왜냐면 내 지갑을 누가 찾는 줄 알아 얘. 맞잖아, 네가 찾은 줄 알아, 나한테. 근데 그거를 넣어서 줄 수도 있죠. 그걸 내가 거기 있었다니까요. 진짜. 와, 대박이다. 야, 이런 식으로 되냐? 서랍에 들어있었던 게 결정적 힌트라니까. 야, 일기에 12일 적혀있는 사람 봐. 일기에 12일. 아니요, 12월 10일 없어요. 아니, 제가 봤어요. 1월 전에 일기 났고. 이 사람 이때까지 형편 들어줬더니. 아니, 나 팩트만 말하는 거야. 저게 결정적 힌트라니까?
일기에 지금 1월 것밖에 없잖아. 근데 유일하게 적혀 있는 게 12월 1일 매매 계약서라니까. 아 진짜 추리 진짜 더럽게 못한다. 미치겠다 진짜로. 형 잠깐만요. 그 뭐였지? 증거를 뭐 다 갖고 와야 된다 했잖아요. 아 일단 형은 파란 마을. 어 파란 마을 끝났고 형은. 말고 한 명, 형 말고 한 명만 더 찾으면 돼요. 난가? 난. 여러분 지금 맡은 역할에 비해 서로 반말을 써고 있습니다. 다들 존댓말 하세요. 아 다들 너무 격해 치셨네요. 네가 제일 격했어 임마. 아 꽃집 사장님. 제가 이 티켓을 넣었다고요? 진짜 나 환장하겠네. 이거 꽃집 사장님이라기는 성격이 약간 많이 포악하신데요? 아니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인데. 되게 예민한 것 같지 않아요? 정숙! 자 이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숙하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의 추론 결과를 투표를 통해서 세 명이네. 3명이라고요? 3명이네? 왜 3명이야? 아 나 정확하게 알았다. 나 이제 알았어. 너무 뻔하잖아 이 사람은. 자 힌트표에다 난 진짜 누군지 모르겠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스마트해요? 스마트하긴 해요? 아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못 찾은 증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 세로 드립을 왜 안 봤냐 내가. 세로 드립이 뭐야? 세로를 읽는 거. 이사 가기 전 옆에서 왔다. 슈가 옆에서 왔다. 아! 슈가 옆에서 왔다. 맨 마지막에 세로 드립이다 그랬나. 이렇게 보면 들키겠는데. 일기장 이사 일로와. 아니 못 찾은 사람 있으니까 일로와. 일기장 없는 사람 뭔데 그러냐. 내 거는 낮은 신우행이야. 누가 외지인? 그러면 제 이거 아니지? 아니 아니란 거지. 나마와 음먹음. 마음 먹었지 이거 찾으려고. 이게 B. B B. 오그 같다 딸. 맨 마지막 거라고 지금. 함정 힌트 유. 함정 힌트가 있다. 마지막 누구야? 지민. 내다 주인공. 아 아기잖아 봐. 일기 찾았어? 아니 저 일기장 못 찾았어요. 일기장이 어디지? 내꿈만 일기장이 없어. 야 진영 아닌 거야? 그거 아니야. 와 전국이었네. 와 그래 파란은 전국이야. 전국이야 그러니까 전국이 약간 계속해서 파란색이죠. 그래, 전국이라 했잖아요. 뭔 소리요? 전국이었어. 뭔데 저? 아 진짜 몽타주가 있어 진짜? 어 그러네. 이게 뭔데? 아 약간 그래서 그걸 열면 Who are you? 이게 나와. 와 전국이 있어. 야 이거 뽑았어야 되네. 야 이게 결정적 힌트네. 아니 이걸 보고 전국이라고? 나 아니잖아. 아니지 이게 지민이 슈가 형 전국이지. 이거 나 아니라니까. 너야 너. 범인은 정국이네. 아니 수학이잖아 이거. 다음 증거. 아 나 우리 너무 궁금했어. 다음 증거 뭐야 이거. 아 7이구나. 2, 7, 1. 나 저걸 4로 했는데. 이렇게 대칭으로 접으면 그 숫자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는데 7이구나. 하면 뭐가 나요 증거로. 그 안에 뭐 있었어요. 아이고. 문달팽이 박에 옷이면 파란 옷은 파란 옷이 정국이잖아요. 아 그러네. 내가 그저 계속 정국이라고. 내가 여기저기 정국이라고. 와 진영 아니었어? 네? 윤기였었어? 아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일기장 도모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도모하신 것도 아니야. 뭐야? 아까 뭐였죠? 경찰 파란 모자. 그러니까 파란 모자 그 걸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두고 온 거 뭐 이야기 말 뭔데 이거? 함정 미션이었구나. 아니었구나. 아니야 그거 그냥 그렇게 붙어있길래 그냥 들고 왔는데. 그렇게 붙어있길래 그냥 들고 왔는데. 어? 아 굉장히 의심스러운 걸 찾았어요. 나 정렬. 뭘 정렬이야.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여기서라도 말 좀 하자. 나 아니야. 어, 정국이 맞아. 윤태형이라고 내가 했잖아. 윤태형이요? 저 아니에요. 뭐야, 아직 그 왜 두 명밖에 없어. 저 아니에요. 아, 봐봐. 누구야. 이거 진영이잖아, 진영.
너잖아, 누가 봐도. 나 아니라니까. 파란 옷 얘잖아, 파란 옷.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뭐, 뒤가 또 있어요? 투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충격이다, 진짜. 나 아니라니까. RM, 3표. 3표냐? 아, 진짜. 휴가, 야,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4표. 진. 아니, 진짜 환장. 아, 망탄 말이 졌다, 야. 제이홉. 우와. 난 절반 아니었어. 지민, 5표. 나 지민보다 높다고 내가? 박이 나왔는데? 지민, 3표. 정국, 혁신이 형이네. 나 누구야? 진영, 슈가 형, 지민이 형이라니까. 아직 정답을 여러분이 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드릴게요. 이게 뭐야? 아, 택배가 힌트였어요? 저런 게 있었어. 이거 힌트라고? 와, 이거 경찰서에 있었죠? 너 뭐 했어, 네 집에서? 아니, 뜯는 게 아니고 이거 제과점에서 나온 건데 이게 파랑마을이라고. 오케이. 어? 번호가 안 적혀있네. 10분 남았다고? 아, 아직 하나도 못 찾았는데. 찾았어? 어, 지금 있는 거야? 어, 기다려봐. 바꿔치기. 형, 그 현미 녹차 한번 바꿔요. 5번. 봐봐, 맞네. 왜? 정규현이, 이걸 스티커를 떼니까 M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MG 새마을 공고에서 M 첫 글자니까 M. 여기 5번이야. 다음 주에 파랑마을에 있을 부동산 계약서를 RM 자동차 정비소에서 발견했어. 자동차 정비소에서 찾았어요. 이게 힌트로 붙여져 있더라고요. 파랑마을. 자동차 정비소에서 이걸 이사 가려고 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특별시 파랑마을. 야, 나 봤어! 나 봤어! 야! 이상이다! 자동차 정비소. 그니까. 자동차 정비사. 어? 잠깐만, 어디서 그런 힌트를 찾으셨는데? 밤에 이야기하자. 이 상황 같은 상황에서는 바보 같은 짓을 팀원한테, 적팀한테 한번 해야 됩니다. 형, 호석이 형. 응? 뭐야? 과자 가게에서 찾은 건데, 이거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과자 가게 누구야? 어? 너잖아. 나구나? 아, 여기 다. 어? 진짜 없네? 제가. 이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 와, 대박! 내가 말했잖아! 와, 나, 아니, 나 이거요! 왜, 이거 뭐? 마네킹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고 딱 이렇게 딱 봤어요. 근데, 어, 여기 건가 보다. 다시. 여러분, 앞으로 다음에 이런 게임이 있으면 사람을 너무 몰아가지 말고 증거대로 천천히 한 명 하면 몰려간 사람도 얘기를 좀 들어주고. 비슈가 지민이라니까. 비슈가 지민이라고. 비슈가 지민이라고. 오케이. 다음은 누가 이긴 건가요? 방탄마을이 이긴 건가요? 파랑마을이 이긴 건가요? 파랑마을이 이겼어요. 졌어. 와, 잘한다, 진짜. 야, 책 살 수 있겠다, 이제. 와. 우와, 야, 그러면 세 명이잖아요. 네, 태형이한테 더 주면 되죠. 저 아무 말도 못했는데 만 원만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 솔직히 만 원 줘라. 나 진짜. 어, 야, 형아, 억울하니까. 진짜 너무 미안해. 진짜 하나 더 줘라. 야, 솔직히 이만. 그래, 그럼 세 개로 나누면 되겠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기네. 일기. 야, 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저는 확실히 거짓말도 못하고, 저는 이해도 잘 못하네요. 저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럼 뭐 하셨어요? 방송분 보면 진짜 하루 종일 일기장만 찾고 있어요. 일기장 왜 없었어? 그것도 찾지 못했다니까.
일교장이 어디 있는 거야?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일교장이 못 찾겠는데? 없는 건가? 아니, 내가 진짜 못 찾는 건가? 아, 나이 들어 내 경찰 인생이 끝이라는 것인가? 자, 우리 진여, 어땠어요? 아, 저는 오늘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누군가 많은 사람에게 몰리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그럴까요? 나도 그럴까요?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말 드릴게요. 재밌었나요? 너무 웃겼어. 보상이 있으니까 재밌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 말 못해도 재밌습니다. 이 형이 몰리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나는. 여러분, 달려라 박사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감사합니다!